자, 여러분 수업은 아직 안 시작했는데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백문 교재에 없는 친구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저 백문 교재 없어요. 하나, 둘. 뭐? 왜 없어? 잠깐만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다 드릴 순 없고. 다 드릴 순 없고. 자, 몇 친구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다시 손 들어보세요. 근데 막 있는데 막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여기에서는 둘도 없으니까 드릴게요. 둘이 같이 보세요. 왜 없어? 네, 왜 없어요? 또 여기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벤트 했는데 아직 안 가져간 친구 있어요? 우리 제가 블로그에서 이벤트 했었거든요. 그 친구 중에서 안 가져간 친구. 이벤트 했는데 안 가져간 거야? 예, 여기 친구. 성함 이따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수업을, 선생님, 저는 백문 교재를 너무 많이 봐서 새 거가 필요해요. 막 너무 필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거든. 그러니까. 네. 네, 다 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 책은 그냥 여기 써있죠? S24. 제가 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두 책은 아직 남았는데 이벤트 한 친구들이 아직 안 왔을까 봐 혹시라도 그 친구들 안 오면 이 책도 필요한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받으신 자료가 두 자료인데 사실은 원래 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이 두꺼운 자료가 잘못 나갔어요. 근데 이 자료를 PPT로 제가 쏴드릴 건데 이제 친절하신 우리 이제 자료 준비해주신 친구가 이걸 다 출력해서 여러분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단락별로 쪼개져 있는 단락 그런 자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어쨌든 우리가 단락 독해, 문장 독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복습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한번 문제 풀었던 거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준비를 해주신 건데, 그래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긴 자료가 오늘 여러분들과 주로 살펴보게 될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2020년. 가장 최근에 있는 리트 언어위의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소재 쫙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올해 우리 PSAT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인데 어떤 키워드들이 겹치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면 선택지가 완전히 똑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특정 소재가 약하다고 한다면 타깃줄에 이러한 지문들을 활용하셔서 주요한 소재들로 활용되는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기출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문은 이따가 저랑 함께 보고 문제도 풀어볼 텐데 먼저 별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를 해주세요. 이 지문은 오늘 우리가 특강 때 보는 그런 지문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도 마지막으로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선택지의 원리들 중에서도 우리 시험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문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 기출 문제이죠. 2019년 PSAT 언어 논리 중에서 19, 20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데 5번 문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실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가 안 읽힌다.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뭔가 미출만 되게 많이 쳤고, 시간을 많이 썼다. 그래서 두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한 문제만 선택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을지, 어디까지 읽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출 지문인데, 이러한 글들, 정보가 많은 글들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나 이런 글들 평소에 어떻게 읽고 있었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 처음인 친구들 있어요? 진짜 처음이다. 뭐, 특강도 처음이고, 아주 처음인 친구들이 항상 많죠. 맞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백문 특강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솔루션 특강이라고 무료 특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학계모파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 특강을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독해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공부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그 특강을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입문편이라서 되게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이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무엇을 알려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효율적인 그런 접근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이미 제가 솔루션 특강 때부터, 그리고 기초 입문 강의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수험 독해를 하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 기준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그런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결국 문제를 풀게끔 만든 출제자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독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읽으면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정보가 많은 글들을 읽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선생님 저 그런 질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가 궁금해서,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철저하게 기준이 나한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내가 이 질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독해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해만을 위한 독해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수험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제자를 의식하는 독해가 뭔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뭐를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요거요. 대화의 과정이라는 거. 그거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똑똑한 여러분들이 수험 지문만 읽으면 갑자기 멍해져요. 그리고 아무 사고를 안 해요. 눈만 왔다 갔다, 손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들 뇌가 같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독해라는 거는 사고의 과정이에요. 눈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이 뭔지, 선택지는 어디 나올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 지문에 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어떡하지? 뭔 내용이지? 아, 이런 내용이구나. 머릿속에서 내용만 그리고 지문에 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능동적인 독해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전에 많이 강조하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 뭔가 수험 독해라는 게 독서와 다르구나. 그리고 능동적인 독해 과정이 필요하구나.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피셋이 어떠한 선택지들을 만들어 가는지, 내가 그 장치들을 알고 있는지, 핵심 위주로 독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덥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보면 학원이 제일 시원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학원이 제일 시원해서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핵심이죠, 이게 중요하죠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막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이 단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실전이라면 어디에다 밑줄을 치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지? 어떻게 메모라이징하고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하지? 이런 것들을
와고 마고 생각하시면서 뇌를 뜨겁게 달궈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솔루션 특강이든 여러분들 1대1 클리닝을 하면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생각을 잘안 하더라고요. 물론 떨려서 이기도 하지만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고 메모라이징 할수 있게끔 습관을 오늘부터 잘 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자료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솔루션 특강 들으시면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 게 표시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독해의 가장 기본은 핵심만 필요한 것만 골라 읽는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손만 막, 왔다리 갔다리. 눈만 왔다 갔다. 막 정신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한번 최소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늘은 조금은 손을 제발 가만히 두고, 제일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키워드만 밑줄 치고 중요한 선지 원리만 체크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 제가 되게 점수가 좋았던 학생들의 그 시험지들을 보면 그렇게 표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60점대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첫 장부터 눈물이 나요. 이 친구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이 시험지와 싸우면서 엄마 생각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친구는 그 시간 동안 막 철저하게 이 텍스트랑 으아!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표시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어떻게, 몰라, 몰라. 다음 문제 틀었다가 다시 왔다가, 난 전략을 세웠는데 무엇쯤 막 이렇게만 하다가, 그죠? 상황 판단은 봐야 되나, 자료 해석은 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다가 그냥, 그렇게. 어떤 친구는 어젠가 그젠가 클리닉 할 때, 시험지 가져오셨어요? 했더니, 언어만 갖다 버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으면 언어 시험지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오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시험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셨는지 제가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 푸는 시험지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해요. 그리고 표시도 일정하고 뭔가 안정이 되어 있고 표시도 심지어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막 급한 친구들은 막 제일 산만한 친구들은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막, 나중에 보면 막 키워드가 안 보여. 막 이렇게. 그래서 정신이 엄청 산만했구나, 엄청 놀랐구나 했던 것들이 표시만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는 그런 게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험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습관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정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뭔가 실전에서 풀었던 시험지들이 있으면 그 시험지들 마음이 아프지만 한 번씩 넘겨보면서 자기가 어디에다가 밑줄 치고 있는지, 어디에다 체크하고 있는지 지금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성적이 여러분들 성적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못 나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푸냐 안 푸냐보다도 그 점수를 가지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요새 클리닉 할때그저 언어 모의고사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폭망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언어 모의고사보단 항상 기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도 이 시기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험 독해를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수험독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시험독해 시험장에서 글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초 입문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PSATV 그리고 사실 리트도 그렇고요, 다른 시험도 그렇고 계속 언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언어 시험을 푼다고 했을 때는 너무 속도에만 무게를 두게 되면 당연히 정답률이 쾅쾅쾅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기 점수대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시험장 갔던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다 풀었어야 되는가? 정확도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두고서 내가 접근했다라고 하면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제가 말하는 건 80점 쉽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내가 다음 문제를 풀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더 높은 점수에서 더 깎이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뭔가 독해도 그렇고 논증도 그렇고 쉬어가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빡빡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속도, 나 빠르게 풀어야 되겠어, 나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하기보단 아직도 여전히 내가 정확하게 질문을 제대로 읽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고 사고하는 게 남들보다 잘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맨날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도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정확도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 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정확한 건 핵심 독해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뇌 새기듯이 팍 박아내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고 과정을 완벽하게 해서 이 선택지가 이걸 근거하여 이런 원리로 정답이네. 그렇지 않네. 내가 그런 확신의 퍼센트를 올리는 거. 그게 정확한 독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보들 다 정확하게 이해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핵심 독해를 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독해를 해야 사실은 속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정확한 기본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가 기초 입문 가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문장 독해도 안 되고 문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단락의 핵심 내용도 못 파악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빨리 읽으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글자만 보는 거예요. 남들은 막 빨리 읽어라 그냥 훑어내서 정보 찾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그 나쁜 선배들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야 언어 뭐 그냥 선택지 있는 거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찾는 그런 시험 아니야? 라고 이제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혹시 합격생 선배들이 있다고 하면 올해 기출 문제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못 붙을 수도 있어. 이렇게 속으로 그만큼 어려워진 시험이고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문장 독해도 잘하고 문단 독해도 잘하고 지문 독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해도 어떤 스킬을 해도 자기 것을 잘 만드는데 기본기가 안 되고 정확하게 독해하고 핵심 독해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스킬을 따라하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전에서. 그래서 내가 정확한 독해, 뭔가 실전을 위한 기본기가 여전히 부족하다. 아직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추석을 전후로 해서 다 잡아갈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년에 겨울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두 달 정도를 내가 기본기를 마지막으로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독해 연습을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백문 교재나 아니면 그런 특강들 활용해 주셔도 좋고 오늘 특강을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좋고 꼭 9월,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효율적인 독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입문편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편이 있고 심화편이 또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 달에도 다 특강이 있으니까 챙겨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기인 강약 조절, 그 다음에 효율적인 독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효율적인 독해라 라고 하면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은 강하게 읽고 약하게 읽어야 될 부분은 약하게 읽어야 돼요.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느낌적 느낌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약하게 읽으실 때는 그러면 안 읽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안 읽으면 핵심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읽어야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머물러서 정확하게 캐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속도를 쭉 내고 하는 거지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할때 약하게 읽는다라는 것이 아예 안 읽는 걸 의미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 입문 강의 때도 뭘 연습했었냐면 문장의 중심 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잔상 남기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단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읽어내서 어떤 키워드든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했거든요. 오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약하게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그냥 안 읽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오늘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 느낌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강하게 읽는 게 뭔지를 오히려 아시는 게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 강하게 이런 것들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구나. 요렇게.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내가 읽고 있었는지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내가 읽으려고 달려들면 못 읽는 텍스트는 없을걸요? 그쵸? 그냥 다 읽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아니래. 어떤 친구가 아니요? 이러는데. 웬만하면 막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니까 자꾸 천천히, 꼼꼼히 이렇게 완급 조절 못하고 강약 조절 못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딩들한테 여러분들 텍스트 주면 되게 빨리 읽어요. 선생님, 다 읽었어요! 이래요. 왜? 못 읽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정도는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하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텍스트를 주면. 아예 읽으려고도 안 하고, 내가 그 문장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겠어. 이렇게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 이게 어떤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이렇게 뉘앙스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겉으로 느껴가면서 뉘앙스와 그 다음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골라내면서 읽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독서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 아는데 그 깊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집에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이제 말 되게 많이 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 쌤이 대체 뭔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뭘 연습해 볼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요거 있죠? 자, 4번에서 5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해 연습하는 거니까 문제를 너무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평소 습관대로 두 단락만 연결해서 읽을 겁니다. 제가 2분이라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드릴 텐데, 2분 동안 평소대로 읽고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실 거고요. 제가 몇몇 친구한테 여쭤볼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키워드를 머릿속에 남겼는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단락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두 단락까지만. 두 번째 단락까지만.
2분이라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메모라이징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중심 소재,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한가. 그래서 내가 그 단락에서 정보를 처리하면 꼭 가져가야 될 키워드는 무엇일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친구부터 한번. 자, 저 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이 글 전체는? 탈피와 관련된 글이다. 또, 탈피가 어떻게 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읽으면서 남겼던 핵심 내용, 혹은 키워드,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문장으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요. 성충이 되면 더 이상 탈피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락은?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럼 그 두 번째 단락은 호르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그치.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있는, 뒤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되게 편하게 있어서 시켰어요. 탈피 호르몬에 관해서 두 번째 단락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단락에 탈피 호르몬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전달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 전달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읽어도 중심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에 탈피 호르몬이다. 이건 진짜 너무 성의 없이 크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면 의외로 열심히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탈피 호르몬밖에 없을걸요? 그런 친구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내가 크게 읽는다고 했을 때도 어디까지 남길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밑줄도 되게 많이 치고 지금 2분이라는 시간 많이 준 것 같고 나 이해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머릿속에 탈피 호르몬이라는 단어밖에 안 생각나지? 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우리는 비효율적인 거죠. 난 이미 시간 다 썼고 밑줄도 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피 호르몬이라고 했으면 일단 소재도 정확하게 안 본 거예요. 탈피 호르몬이 어떤 분비되는 그 과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란 단어까지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과정과 관련된 선택지가 나와서 순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연결고리와 관련된 선택지를 판단할 때 난 여기 와야 되겠다 정도는 최소한, 아주 최소한, 그게 1단계인데 중심 소재 정도는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탈피 호르몬밖에 생각 안 나, 혹은 호르몬밖에 생각 안 나 라고 하면 정말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호르몬들이 있어. 두 개가 있어. 그중에 호르몬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탈피 호르몬이라는 거 여러분들 못 외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데. 그죠? 그래서 탈피 호르몬, 탈피와 관련된 글이라는 거 첫 단락을 씹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호르몬 두 개 줬어요. 둘 다 기억 못해도 하나는 쉽잖아요. 그죠? 탈피 호르몬. 왜 안 머릿속에 들어왔냐면 안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못 넣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 안 박은 거예요. 근데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7개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딱 봤을 때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많이 퇴화됐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죠? 자기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본가. 그래서 엄마한테 비밀번호가 뭐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숫자도 잘 기억 못하는 게 왠지 전화하면 되고 네이버에 찾으면 되고 해서 자꾸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안 넣어요. 하지만 이런 단어들조차 가장 중요한 소재조차 메모라이징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면 다 똑같은 단어처럼 보여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도 되게 많은 단어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정보가 너무 많네 라고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문장 독해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장 독해를 잘 해서 그 문장 안에서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여서 그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밟아가면서 읽었다고 하면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계속 눈에 툭툭툭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뭔지 몰라도 이 키워드는 가져가야 되나 보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키워드가 눈에 띄네 정도는 찾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처음과 끝을 우리 필셋이 되게 좋아요. 특히 처음을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스타트해서 분비되어 탈피가 되는지 그 처음만이라도 가져가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셋이 좋아하는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께 선별해서 그 정보만이라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두 번째 단락과 같은 것들을 연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락이 이두 번째 단락이에요. 순차적으로 A가 돼서 B가 되고 B가 돼서 C가 되고 C가 돼서 D가 뭐 어쩌라고 나중에 다시 와서 봐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다시 와서 봐야지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정을 하셨으면 시간 엄청 세이브를 하셨어야 돼요. 그냥 와 여기는 그냥 과정과 관련된 거네 쭉 하고 거의 1초도 안 걸린다는 느낌으로 빨리 처리하고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은근히 다 읽긴 읽어요. 그 문장을 일단 다 보면서 시간을 몇초 정도 소비하고 이거 과정과 관련된 거는 아, 나못 읽어 하면서 못 읽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간 썼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정리도 안 하고 메모라이징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비율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다시 와도 허둥지둥해요. 실전에 가서 이런 텍스트를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선택지로 와서 여기와 관련된 거 마저 한 다음에 문장 계속 읽고 거기 계속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당황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일수록 아예 이 단락을 애초에 못 읽는 거예요. 정보가 많아서 그냥 나는 못 처리해서 계속 누적누적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처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탈피 호르몬은 이 주어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흉선에서 분비된다. 그러니까 문장의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술어가 두개 이상인 복합문의 경우에도 다라는 종결 어미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특히 과정과 관련된 것들은 꼬리를 물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정확하게 씹어야 뒤에 문장으로 연결돼서 토스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 안에서 초기 유충기에 형성된 유충의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 전흉선에서 분비된다의 방점을 찍으시면서 이 문장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락에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첫 문장이기 때문에 전흉선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고 저라면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셋이 어떤 호르몬과 관련된 걸 좋아하고 어디에서 분비됐는지를 진짜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마 문제 많이 풀어보신 친구는 아실 거예요. 게다가 단락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흉선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갈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아 분비를 여기에서 하는구나 정확하게 동그라미 치고 갈 거고 나중에 전흉선은 선지화될 수도 있겠구나까지 굉장히 강하게 딱 임팩트 있게 쾅 찍고 갈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거는 그 전흉선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아 전흉선 이렇게. 그럼 나중에 탈피오르면 뭔? 그 다음에 전흉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선지에서도 자신 있게 딱 연결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한 번에 딱 박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조금 뭔가 버벅대는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탈피 시기가 되면에서 해당되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뒤를 한번 연결해서 읽으면서 그래도 이 키워드가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 중요한가? 한번 그 과정 안에서도 머릿속에 한번 남겨보세요. 나 나름대로. 자, 그럼 지금부터 해당되는 단락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1분 됐습니다. 동일한 친구한테 질문할게요. 어떤 단어가 남아요? 그러니까 막 순차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고, 이 단어들이 남아요. 친구가 먼저 했네. 이 친구한테 시켰는데. 그래도 친구부터 해. 괜찮아요. 응. 좋다. 적극적인 자세. 네. 유충에 대해. 순환계. 아, 나 보고 얘기해야지, 그렇다면. 뭐, 똑똑하다. 되게 많이 가져갔네요. 잘했습니다. 아, 지금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친구는? 뇌? 전융선? 분비 촉진? 호르몬이 순환계. 그렇지, 전융선 호르몬 되고, 그 다음에 탈피가 시작되고. 오, 완벽하게 봤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조금 읽힌다? 뭔지 알겠다가 되실 거예요. 다 읽지 않아도, 뭔가 내가 뭔진 몰랐었는데, 그래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느낌을 잡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조금 이 단락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첫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탈피 시기가 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쉼표가 딱 있으면, 쉼표는 여러분들이 끊어 읽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끊어 읽지 말고, 쉼표가 있는 부분은 그래도 문장이 길었을 때한 번쯤은 끊어서 독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웬만하면 끊어 읽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지문 읽을 때도 많이 이렇게 막 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막 빗살무늬를 막 치면서 막 문장을 무슨 영어 구문 독해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는 친구들 보면 진짜 이상한 데 끊어.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막 끊어놓고, 왜 거기다 끊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그거는 이유가 없고, 그냥 막 끊으면 의미가 딱 분절돼서 오히려 더 의미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끊어 읽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끊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 문장을 아예 못 처리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관용절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뇌에 전달된다. 예요. 그쵸? 뭔가 유충 이런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유충 유충 유충만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죠. 여기에서도 의라는 관역격 조사니까 얘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받는 뇌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극이 뇌에 전달된다라고 이 문장을 처리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뇌에 전달된다 그런 다음에 이 자극이 그 다음에 그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자극은 이렇게. 그래서 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문장의 뒤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앞과 뒤를 잘 읽어주시면 과정이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되어서 읽히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뇌라는 단어를 아예 놓친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문장부터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뇌에 그 자극이 전달됨으로 해서 이 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은 좀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셋은 이 뇌라는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 뇌에서부터 이 자극이 전달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손짓 판단이 수월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렇게 합성되어 있던 전융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촉진하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초독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여서 하여처럼 인과관계와 관련된 그런 문장에서는 한번 정도 끊어서 의미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러한 자극은 전융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이게 방출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순환계로 방출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융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이게 전융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탈피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탈피의 첫 단계인 허물받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모두 다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고 처리 못할 것 같이 생겼던 그런 단어들이지만 전융선 한번 씹게 되면 나머지 단어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융선 자극 호르몬
이런 단어들. 전용선, 요렇게. 이런 단어들이 아까는 아예 머릿속에 남지도 않았던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중간 부분도 여러분들 잔상 담겨가면서 독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복되는 키워드일수록 필자가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용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정보를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못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과 관련된 정보들에 해당되는 문장 독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과정과 관련된 게 나왔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어내서 실전에서 이 단어들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어쨌든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지 나중에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택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좀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 문장의 스타일이 그리고 이 문단의 구성 방식이 우리 한 2013년부터 계속 해마다 한 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문들, 뼈끝 이런 지문들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추론형 지문 중에. 그런 지문들이 보통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들에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의 연결관계 그리고 문장들을 독해하는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독해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서술 방식이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을 이야기해주는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단락은 이러한 문장의 연세로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문장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나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독해가 내용은 바뀌어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피셋이 워낙 좋아하고 수험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탈피 호르몬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전용선이라는 단어까지는 그리고 전용선 자극 호르몬이 들어가 있었어 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신 있게 머릿속에 메모라이징이 확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탈피의 첫 단계인 허물받기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경우에다가 별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우리는 항상 수험 독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핏셋은 그리고 추론형 지문의 경우에는 모모의 경우, 모모인 때에는과 관련된 문장을 통해서 추론형 선택지를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보다 선지는 즉 답이 되는 핏셋에서 좋아하는 장치들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경우에다가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선택지 나올 수 있겠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머릿속에 다 메모라이징은 못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얘기해드리겠지만 내용상, 의미상 핵심 내용들을 메모라이징 해주시고 장치는 어쨌든 선택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와서 여기 재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억지로 막 꾸역꾸역 넣으면서 여기를 막 머릿속에 넣고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시간도 쏟지도 마세요. 그냥 뭔가 여기를 체크하면서 이런 게 뭔가 선지화 되겠네 정도 글자를 후루룩 읽고 한번 눈에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처리를 하되 선지화 될 가능성이 높은 모모의 경우 여기 정도를 조금 더 여러분들 방점을 찍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 여러분들 핵심 내용에 대한 내가 잔상 남기고 포인트 잡고 메모라이징 하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가 독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읽는 것과 작게 읽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3단계 독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써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탈피 호르몬이요 이렇게 잡은 친구들은 1단계 독해만 한 거예요. 가장 크게 읽게 한 거.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뒤로 갈수록 당연히 작게 독해한 거겠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1단계 독해를 하면서 저는 크게 읽고 있어요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크게 읽기를 하는데 작게 읽을 수도 있는데 크게 읽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확한 독해, 이해도 못하고
작게 독해서 의미도 못하니까 난 그냥 도망갈래요. 크게 독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작게 독해도 할수 있어야 되고 크게 독해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두 개를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조절을 할줄 알아야지. 선생님, 저는요, 꼼꼼한 스타일이라서요. 저는 꼼꼼하게 읽어야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친구들의.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진짜 꼼꼼하게 읽는 것이 본인의 스타일이구나. 이걸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도 못 보고, 그죠? 큰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고, 핵심도 못 보고, 크게 읽기 자체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야? 하면, 응? 이해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응? 이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거형인데요? 열거형만 잘 알아. 첫째, 둘째, 셋째. 요것만. 그래서, 그런 구조만 보고. 그래서, 작게 읽기를 못하니까 그냥 비효율적으로 다 읽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선생님, 저는 크게 읽는 게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작게 꼼꼼히 읽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크게 읽더라고요. 이달의 핵심 키워드 뭐예요? 탈피호르몬이요. 뭐 되게 쿨하게 읽길래? 그러면, 자, 제가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다100% 이해해보세요. 했더니,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사실은 작게 읽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사실은 다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읽고 조절할지는 나중에 문제 유형이나 지문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요. 내 스타일로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강조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못하는 거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는 부분들을 마음 아프지만 그거를 고쳐야 계속 언어 때문에 힘든 친구들은 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아요. 백문교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도 다시 봐요. 2차 때문에 다시 하시는 친구들도 다시 보는 강의인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5년 내내 백문 특강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결국에는 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힘 빼라는 거. 힘 빼고 완급 조절하는 거. 그게 전부인데. 참, 그게 어렵네요, 이렇게. 그래서 4, 5년 동안 듣고 있는데도 그게 되게 어렵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크게 읽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단락들을 처리할지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저의 기준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다 이걸 더할 거야. 나는 이렇게 못 읽어. 혹은 난 이렇게 읽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일단은 1단계라고 했을 때 무엇에 관한 단락인가? 이 단락은 무엇에 대한 단락인가? 이걸 전체는 어떤 소재가 주인공 소재인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는 명확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구조를 보면서 단락 내에서도 의미상 쪼갤 수 있는, 의미상 구분할 수 있는 단락 내에도 구조가 있다는 걸좀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은 단락을 읽기 때문에 정보들이 가끔 보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단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셨다고 한다면 그 단락이 쪼개져서 그래요. 의미상 구분을 해서 읽게 되면 의미 처리가 조금 더 매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단락 내에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거를 했다라는 가정 안에 이것을 더하는 겁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를 얹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소재도 못 잡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단계를 하고서 얹어야지 이게 반복됐으니까 이 키워드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선생님, 저 선생님은 핵심 키워드 잘 잡았는데 왜 의미적인 게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소재도 안 잡고 소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반복되니까 이게 장치처럼 느껴져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게 얘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의미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의미 독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엇에 관한 단락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강조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의미 독해를 해주셔야 이게 우리 기초 독해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스킬을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험은 안타깝게도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오히려 기본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고 정보 처리를 잘하느냐. 그래서 스킬이 스킬이라고
기본기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기본기, 기본기를 강조하게 되고 정확하게 읽기를 바라는 이유가 사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확하게 읽어도, 잘 읽어도 80점, 70점대 중후반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이거 정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근데 만약에 내 점수대가 70점대 중후반이 안정적으로 안 나온다. 올해를 기준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제대로 안된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선택지에 대한 장치, 그다음에 뭔가 빨리 푸는 요령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것만. 특히 뭐 여기에 우리 PSET 준비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리트나 뭐 NCS 이런 친구들도 이 과목 되게 많이 보는데 똑같아요. 이런 것들만 잘해도 사실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 이게 잘 되면 거기다가 플러스로 선택지를 예측하면서 장치까지 얹어가면서 여기에서 선택지 나오겠네 포인트까지 잡는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독해인데 일단 이 부분들을 직접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믹스라고 되어 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지금 1단계라고 했으니까, 자, 빨리 이 단락을 보면서, 이 단락은 무슨 소재에 관련된 단락인가? 1단계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독해. 크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쵸? 일단은, 자, 친구, 남학생, 네. 자, 1단계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어떤 정보들을 남기면 될까요? 거시적인 것이다. 오믹스라는 것이 거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잡았어요? 뭐 구조나 더 추가적으로 보는 거. 세 가지. 단백질 제약,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잡으신 거죠. 거시적이라는 단어는 왜 잡으셨어요? 대비되기 때문에 거시적이라는 내용적인 비교 포인트까지 잡았구나. 요거는 1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 보고 이 친구는 좀더큰 거에서 한번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재랑 구조 정도를 빠르게 잡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간 되게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단계 독해를 한다라고 했을 땐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오믹스와 관련된 글이라는 거 정도는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항상 이 단락, 이 지문의 주인공이 무엇이냐는 단락의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소재를 이상한 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단락의 앞에 부분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내에서 한장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게다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치고 이렇게 영자로 뭔가 표기를 하게 되면 그 키워드가 핵심 소재이거나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믹스가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현대 생명과학에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그 PSAT의 현대와 과거 이렇게 범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와 선택지를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혹시 과거의 것과 비교한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두 가지의 범주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현대라는 단어도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에 결국에는 오믹스와 관련된 글이구나. 이렇게. 그리고서 이 부분을 중간에 보니까 결국 유전체학, 그다음 전사체학, 그다음 단백질학, 단백질체학 등의 연구를 통칭하는 게 바로 오믹스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믹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믹스는 이것을 연구하는. 그죠? 거짓말은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체의 집합인, 요렇게. 그래서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소재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등의 연구를 통칭한다. 자, 구조를 제가 보라고 그랬는데 이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구조와 관련된 힌트들이 있으면
그 힌트를 찾고 그걸 통해서 지문 전체에 혹은 그 단락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단락에 구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를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 단락이나 앞으로 나오게 될 구조가 이들의 세 가지의 어떤 열거 형태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단락을 딱 들어가게 되면, 다음 단락을 들어가면 그냥 정보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첫 단락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던져지면 나중에 그 다음 단락의 정보를 내가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구나. 세 가지를 내가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1단계 독해요. 근데 사실 첫 단락은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 다한 거예요. 첫 단락은. 첫 단락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는 단락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힌트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소재만이라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락을 이첫 단락에 있는 힌트를 통해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보단 정확하게 이 키워드들을 밟아가면서, 정확하게 밟아간다는 건 동그라미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요거를 흐릿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어두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단락에 있는 이 힌트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게, 유전체학 하면 유전체 이 단어 있잖아요. 유전체학 이렇게 정확하게 남기고, 그다음에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서 이 단어들이 뒤섞이거나 헷갈리지 않게 이미 눈에 확확 찍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선택지에서 전사체와 관련된 건지, 단백질과 관련된 건지 아마 이거를 뒤바꿔서 선택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단백질 체학에 대한 내용과 유전체학에 대한 내용을 뒤바꿔치기 하면서 선택지 만들면 여러분들이 빨리 자신 있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애초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콕콕콕콕 찝어가면서 빡빡빡 밟아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제가 느낌적 느낌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세 가지가 나열되겠네, 세 가지 나열되고 있어 이렇게 읽던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읽을 때그 동그라미 안에 단어를 읽으란 얘기예요. 그 읽고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 가면 동그라미가 세개 치고 이세 가지로 나눠지는 세 가지를 통칭한다는 거는 이렇게만 보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에 대해 설명하는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사체학과 관련된 건지 유전체학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문장을 읽을 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도 할수 있거든요. 그세 가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밟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는 막 또랑또랑 말무 막 이러다가 이 전사체학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죠? 집에 있을 걸 이런 얼굴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곤충이 유충에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단계 한번 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여러분들 아까는 기준이 없으셨을 텐데, 1단계 독해에서 첫 번째 단락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쉽죠? 네. 어때요?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탈피와 관련된 글이다. 일단 1 단락에서. 그리고 친절하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오닉스 하고서 가로치고 영자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그 단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장 부호, 우리 문법에서도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부호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핵심 소재 혹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키워드는 드러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 유충에서 성체로의 변태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자, 이런 문장도 이제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변태 과정이
호르몬 이거라고.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결국 탈피 호르몬과 유충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A와 B 구조입니다. 우리 핏셋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A와 B 구조는 A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그 단락이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탈피 호르몬에 대해서 그 단락이 정말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앞에 보면 탈피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충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확인만 한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없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뒤에 있는 유충 호르몬이 더 중요해요. 정보의 배치 순서가 더 중요하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탈피 호르몬에다가 너무 여러분들 힘 빼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유충 호르몬을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더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더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탈피 호르몬과 유충 호르몬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오히려 마지막을 조금 더 힘줘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조금 더 읽으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학생들은 탈피 이렇게만 가져가서 뭐 탈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탈피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핵심 내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탈피를 설명하는 부분이 그 앞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그 탈피가 뭔지에 대한 포인트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단단한 외골격이 대체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골격의 주기적인 대체가 굉장히 신체 형태 변화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외골격의 대체가 탈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이나 그죠? 계속해서 외골격의 대체라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핏셋에서는 탈피라는 단어 대신에 외골격의 대체라는 단어를 써서 선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면서 읽으시면 나중에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선택지 판단도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독해를 잘 하게 되면 그 문장들이 연결이 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연결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묶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의미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아까 핵심 소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잡아라 라고 한 2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소재가 탈피니까 탈피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외골격의 주기적 대체 정도를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결국 이게 곤충이 유충해서 성체로 발생하는 과정이구나. 이러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더 옷을 입혀가시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선지의 원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는 여기 부분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뭐의 경우. 그리고 이후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여기 저랑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이제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일단 이후, 이전 이렇게 해서 뭔가 시점, 전후, 선후 관계와 관련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장치적인 측면이라 이 부분이 여러분들 3단계에서 장치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모모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추론형 지문이나 추론형 선택지를 만들 때 굉장히 장치로 많이 쓰게 돼요. 이걸 알아야지 선택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선생님 저 지문을 잘 읽었는데 선택지만 보면 깜깜해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단계가 이제 잘 되면 전제는 1, 2단계가 잘 되면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빨리 이렇게 쑥 봐도 이걸 푹시하면서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선택지 나오겠네까지가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1, 2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도 못 찾고 구조도 못 보기 때문에 이 경우만 이렇게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이후만 체크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체크만 되어 있고 나중에 여기서 선택지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결국 여기가 통으로 이렇게 박스처럼 잔상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단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장치적인 것들을 체화하실 때는 이 부분이 사실 박스처럼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야 이걸 선지화됐을 때 아 여기구나 라는 게 빨리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경우만 체크하고 이유만 체크해서 나중에 선택지 딱 봤는데
내가 표시는 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어디서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후, 경우 이런 장치만 보고 무엇과 같이 나온 건지 은희, 구조, 단위를 함께 봤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런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의미를 강조해 주는 표현들이니까 여기에서 선택지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선택지랑 매칭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 그것만 쫓아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금방금방 쫓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 소수 집중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입문 강의만 다섯 번본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초 입문 강의, 그러니까 기본기, 문장 독해, 문단 독해 이 부분만 계속 내내 연습을 하고 이제 막판에 그런 특강들이나 무료 특강 이런 거에서 스킬 같은 거 가르쳐주는 거, 선행지 원리 이런 것들을 그냥 체화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르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다 체계적으로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뭐 이걸 다 따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 단계를 계속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만 소화하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료 특강이지만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은 벙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연습하고 무료로 올라와서 인강특강 또 듣고 두 번째 들으면 다른 포인트가 들어와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아, 그 얘기구나. 세 번째 들으면 아, 또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업만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든 무료 특강이라도 인강을 올라오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배속을 늘려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고 다른 포인트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막 욕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막 쏟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나중에 또 동일한 수업을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 뒤에 있는 거첫 번째 단락입니다. 너무 쉬워? 어떤 거? 요거? 그러니까 이거 싫지. 맞아요. 제가 이 친구 처음 봤는데 막 너무 친근한 게 저희 조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중학생 조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중학생 조카가 크면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저 친조카가 아니라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친조카죠? 친조카? 친조카? 물어 어떻게 해야 되나? 신랑의 누나의 누나의 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숙모라고 부르죠. 숙모하면서 막 이렇게 카톡으로 유럽 여행 가서 막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막 보내주고 그런 되게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카가 크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처음 봤는데 이 친구가 막 혼잣말 하는데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뭐라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지문이 되게 여러분도 싫어하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가? 이제 진짜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첫 단락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친구 한번 해볼까요? 설악산. 오늘날에는. 이렇게만 볼수 있으면 100% 독해죠. 너무 잘했어.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읽기를 원하죠. 이 친구가 완벽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도 잡고, 이렇게 주저주저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나열 결과가 많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중심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까지 한번 잡아보면, 일단 설악산이라는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과 관련된 글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역이라는 단어를 흐릿하게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범위와 관련된 거라 영역이라는 단어를 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의미 잡는데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설악산 지명이 포함하는 그 영역은, 그래서 포함, 영역, 이 단어를 다 픽셋을 되게 좋아하는 픽셋 단어예요. 포함 관계.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어떠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비 오나요, 설마?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날씨가 왜 이럽니까? 저 친구 되게 좋아하네요. 혼자 갖고 왔다고. 하! 이러면서. 진짜. 저 친구의 그 우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그렇게 좋은가? 아니, 누가 보면 합격한 줄 알겠어요? 합격해도 저렇게 안, 저렇게 좋아하려나? 저 친구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 이래가지고 되게 막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지명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단어까지 정확하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 조선시대, 뭐, 시대명과 관련된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선시대 이런 단어만 나오면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런 단어들 다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아닌 이상 굳이 매 단락마다 고려시대네, 조선시대네, 왕 이름 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이 글이 정말 조선시대라는 단어가 꼭 내가 챙겨야만 하는 단어인지 아직 모르니까 너무 첫 단락부터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간 부분부터 읽다 보면, 아,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고, 이건 비교하고 있고, 범주니까 이때는 챙겨야 되는구나. 그거는 읽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처음에 조선시대 나온다고 해서, 조선시대 연도 이거 다 밑줄 쳐야 되겠네 라는 압박을 조금 높은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글들에서 물론 선택지들이 나오지만 그런 글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어 있네 그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다시 오면 되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연도수를 다 비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그런 압박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일단 설악산이라는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은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결국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묶는다, 하나로 묶는다라는 걸 정도로 의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걸 하나로 묶는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불렀나 보다. 이 정도라도 체크하실 수 있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실전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 가져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데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만에다가 한번 별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핏셋에서 좋아하는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강조하는 표지예요. 자, 지금부터 나 강조하는 내용 얘기할게. 그런데 이거야.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예시를 할때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누구랄까요? 아까 그 우산 친구. 우산 친구. 아, 우산 친구 오늘 진짜. 우산 친구는 피부도 되게 좋고. 아, 진짜 좋아요. 반짝반짝. 젊어서 그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크림을 잘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 입술색도 아주 빨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주 빨갛고 너무 예쁘고 너무 웃는 것도 이런 것들도 순지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앞으로 굉장히 정말 거짓말하니까 말도 잘안 나오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 친구가 굉장히 뽀얗고 예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산 좀 주고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다음에, 결국 그 앞에 있는 거 여러분 다 까먹죠? 저 친구가 안경이 뭐잘 어울린다든지, 입술색이 예쁘다든지, 뭐 피부색 이거 다 까먹고, 결국엔, 아, 쌤이 우산을 빌리고 싶은 게 선생님 포인트구나. 요런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기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가 나오면 의미상, 그리고 선지화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나오는 문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데가 핏셋에서 굉장히 장치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데가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역적 혹은 따라서 그럼으로
라고 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표지와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힘이 세게 여러분들 필수에서는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은 문장과 연결된다는 것까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이라는 보조사도 의미를 강조해주고 한정해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대청봉 이게 아니라 여기선 대청봉만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선 내가 그래도 대청봉이라는 키워드는 가져가야 되겠네. 아무리 급해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다시 쓰면 되거든요. 다시 체크하러 오면 되니까 아직 어떤 게 중요한지는 모르잖아요. 한계산이 중요한지 천우산이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걸 중심으로 머릿속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대청봉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정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락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는 중심 소재. 그리고 이렇게 의미까지 더해주는 게 2단계. 지금 2단계까지 하고 3단계에서 만이라는 걸 통해서 대청봉까지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단계 독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할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번 내가 크게 읽고 작게 읽는 데서 한번 기준을 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단락을 읽을 때 보통 보면 어떤 지문은 그냥 막 크게 읽고 어떤 지문은 작게 읽고 그래서 균형과 기준 없이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락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읽을 때마다 그 지문의 그런 포인트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똑같은 지문인데 읽을 때마다 다르고 균형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틀이 없어서 그렇고 질문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제가 오늘 하나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아, 내가 이 단락을 접근할 때 어떤 정보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질문하면서 어디까지 챙겨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보가 많은 글을 싫어요가 아니라 정보가 많은 글을 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만약에 내가 1단계만 할 거다. 그러면 시간을 엄청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크게 읽고, 이 단락은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 뚝뚝뚝뚝 밟아서 지문 전체 읽는데 1분도 안 걸리셔야 되겠죠. 채? 그쵸? 한 40초 정도 쑥 훑어서, 그 다음에 선택지 내려가셔야 되겠죠. 그게 자기의 전략이라면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난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2단계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문을 잘 읽어야 선택지도 빨라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3단계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형식적인 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그 기준을 놓고서 제 나름대로 지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지문이든 다 읽어낼 수는 있어요. 다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일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속도 체크해라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할 수 있는 건그 단락마다 질문하는 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찍어내듯이 질문을 읽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틀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면 아무리 긴장을 해도 그 틀대로 찍어서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일수록 조금 더 형식적인 틀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절대적이진 않는 나만의 어떤 틀이라도 형식적 틀과 그 기준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간단하게 우리 1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효율적 그 기준을 살펴보았고 조금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